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 DB금융투자 김병수 PB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윤정식 부장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 KT인데요. 한 주간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으로 오늘 장중에 32,950원을 기록을 했고요. 상승률 2.81%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김병수 PB님이 제시해 주신 SFA였는데요.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주간 고가 37,350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SFA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OLED 쪽과 이제 2차전지 쪽을 두 개 다 하고 있는 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훈풍과 함께 2차전지 쪽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조금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이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ENF 테크놀로지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들이 좀 명확한데, 최근에 ENF 테크놀로지 쪽의 수급들이 기관 수급들이 붙으면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가 올해 상반기 때는 실적이 좀 제법 쇼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신너의 원료인 그 PO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를 판가에 녹여내지 못하면서 이제 실적이 많이 그 하락을 했었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동상 이제 헌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평균 1,080원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3분기 때 그 판가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 그 개선세가 나타났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85원 정도 하니까 평균 이제 상반기에 대비해서 평균 100원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가가 인상이 됐고, 최근에 PO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29% 하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PO 가격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3분기부터 이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고, 4분기와 내년 실적을 제법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같이 겹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그 상반기에 대비해서 1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5%에서 6% 정도 개선될 수 있거든요. 동사는 이제 그 환율이 50원 정도 단위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3% 정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같이 겹쳐서 내년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동사가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어도 분기별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당 평균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10%대, 10에서 11% 정도 회복 예상이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대략 660억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동사간지 받았던 그 영업이익에서 10배 정도를 보게 되면은 한 시가총액 6,000억대, 한 6,600억 정도 보면은 주가로는 한 47,5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오늘 좀 올라서 한 시가총액 4,900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시가총액도 좀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그 가동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그 ENF 테크놀로지가 동반 강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좀 오늘 좀 강세 흐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주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것, LG 디스플레이 주로 납품하는 것 또한 ENF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반도체 소재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한 34,000원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 의견 드리겠고, 목표가 47,5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하철 또는 트램을 만드는 회사고, 추가로 K2 전차를 만드는 방산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K2 전차 4차 양산 여부의 확정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양산이 확정이 된다면 대략 한 180대가량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K2 전차에 대한
수주 효과도 충분히 기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추가로 폴란드와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K2 전차입니다. 세계 최강의 3.5세대 전차라고 표현이 되고 있으면서 폴란드군 같은 경우에는 전차 물량을 약 800대가량 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두 대를 원하고 있었는데 K9 자주포 관련된 기사는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K2 전차도 곧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수보다 수출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엔 트램입니다. 캐나다에서는 2천억 규모의 트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터키와 폴란드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올림픽 당시 2010년 당시에 밴쿠버에서 이제 무인 전동차 납품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런 조기 납품을 통해서 이제 운행 일정을 3개월 앞당게 되면서 감사패를 받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1338억 규모의 전동차 납품 계약을 지난주에 공시를 했습니다. 추가로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3800억 규모의 고속열차 납품 계약까지도 고속열차 납품도 추가로 공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600원에서 25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면 매수 충분히 들어가도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인 24,000원 내외를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그 아래 부분인 19,000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주 ENF 테크놀로지, 저평가 매력 강조해 주셨고요. 목표가 4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철도주 현대로템이었는데요. 다양한 수주 모멘텀들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들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